현재 공급되고 있는 건축 자재 중에서 건물의 단열을 책임지는 단열성, 그리고 화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화성, 그리고 건물의 수명과 관계되는 내구성, 그리고 소음에 대응할 수 있는 차음성, 이러한 많은 장점을 가진 FF 판넬, XPS 단열재의 압축 성능이 월등하고 그 모든 성능을 가장 효율적이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아세만 빌드입니다. 인트로 장면처럼 몇 가지 단점보다 다양한 장점이 월등히 많은 정품 FF 판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공법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장점이 많아도 단점이 있기 마련인 것처럼 이 FF 판넬도 제품 특성상 보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암수 체결 방식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재료 물성의 한계로 인해 임의로 가공하는 수고를 해야만 더 좋은 자재로 거듭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두 장의 FF 판넬이 만나는 조인트 부분에 우레탄 폼을 정밀하게 충진시키기 위해 살구색 XPS 단열재 심재 중간을 루터로 홈을 파고 있는 장면인데, 긴 변뿐만이 아니라 상하나 좌우로 조인트 되는 부위에도 인위적으로 홈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가공된 정품 FF 판넬입니다. 긴 변도 그러하고 단변도 홈을 파는 수고를 했는데, 이 홈에 우레탄 폼을 충분히 충진해 준다면 현재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시공법과 비교해 생각해 봤을 때 기밀성 확보와 단열층 유지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루터로 가공한 FF 판넬을 가로 시공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실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정품 FF 판넬 중앙 부분에 파여진 홈에 우레탄 폼을 충진시킨 결과 팽창해 나오면서 내부로 돌출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에 시공된 장면입니다. FF 판넬 100mm 중앙에 선명하게 가공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와는 다르게 한쪽 면을 그라인더로 칼집을 내고 루터로 살구색 심재를 절단하며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 또한 긴 변과 짧은 변에도 동일하게 재단됩니다.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느린 화면으로 보겠는데요. 좌측 끝부분이 좀 다른 게 보이시죠? 이렇게 가공한 이유는 코너에 시공하기 위함인데요. 잠시 뒤에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동 공구를 사용해서 가공된 모습인데, FF 판넬이 만나는 조인트 부위, 첫 번째처럼 중앙이 아닌 한쪽 면만을 절단했는데, 긴 변과 단변 두곳 모두입니다. 시공된 모습인데, 가공된 면, 표면 브론즈와 심재가 떨어진 부분이 외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상하 좌우에 FF 판넬이 있는데, 조인트 부위마다 대략 15mm 너비로 홈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우레탄 폼을 충진하는 방식인데, 이 시공 방식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레탄 폼을 충진하고 난후 외부에 다시 가공된 너비만큼 몰탈로 사춤을 해줘야 하는 작업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90mm가 완전히 절단이 돼 나가고 표면 불연재만 덩그러니 남은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요? 코너죠. 가로 시공을 할때 좌우에서 만나는 90도 코너 부위에 사용하기 위해 가공된 모습인데요. 일정한 틈을 둬서 그 사이에 우레탄 폼을 정밀하게 충전시켜 준다면 코너 단열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공된 장면은 이렇습니다. 물론 좀더 정밀하게 충전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충전식 루터 3대가 다른 현장에 사용 중이었기 때문에 전기선을 연결한 루터로 가공하는 중인데요. 다소 불편해 보이고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2층 높은 곳에 양중하기 위해 로프가 걸린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긴 변의 가공이 끝나고 짧은 변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송풍기로 미세한 조각도 털어내야만 우레탄 폼 충진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가공을 마친 FF 판넬입니다.
이 부분이 90도로 만나는 건물 코너에 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용 와사를 사용해 가로 횡시공을 마친 외부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내부 모습인데요. 이미 우레탄 폼이 2회에 나눠서 충진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월등하게 장점이 많은 이 정품 FF 판넬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공할 수 있을까를 다각도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물론 공장에서부터 그 연구는 시작됐었죠. 그러나 이틀 만에 40평 주택 외벽 시공을 마쳤다는 자랑, 글쎄요, 그게 자랑거리일지 모르겠습니다. 장점에 비해 극히 일부의 단점이 있는 이 FF 판넬을 속도전으로 시공한다는 건 많은 장점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단점만 키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공급되고 있는 건축 자재 중에서 건물의 단열을 책임지는 단열성, 그리고 화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화성, 그리고 건물의 수명과 관계되는 내구성, 그리고 소음에 대응할 수 있는 차음성, 이러한 많은 장점을 가진 FF 판넬, XPS 단열재의 압축 성능이 월등하고 그 모든 성능을 가장 효율적이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FF 판넬을 시공하는 여러 가지 방식, 그리고 단열을 담보하기 위한 기밀 시공,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 건축 행위를 한다는 것, 이건 속도가 아니라 품질, 그리고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의 연속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